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 걸 5가지 파이브를 이야기했잖아요. 이제 내가 생각해보니까 남자들이 5가지 좋아하는, 남자들이 좋아하는 직장이 있어요. 5가지 좋아하는 직장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네,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직장 5가지가 있어요. 그 최대 직장을 누가, 남자들이 어떤 직장을 좋아할까요? 최고 선하는 직장. 1번은 3분과? 어? 네, 우리 강사님이 바지 벗는 거 뭐라 그랬죠? 3분과. 3분과. 좋았나 그랬죠? 바지 벗어. 가면서 좋아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남자들이 가면서 되게 좋아하는데요. 직종 중에서. 아. 전문직이잖아요. 네. 또 두 번째 좋아하는 또 여자 직종이 있어요. 어떤 게 있어요? 바지 벗으라 그랬어요. 그죠? 네. 침대에 누우세요. 네? 침대에 누우세요. 침대에 누우세요 했어요? 네. 주산 올라요. 네? 네. 뭐라 그랬을까요? 아, 옛날에 안내원 있잖아요. 안내원. 올라타세요! 안내원님. 올라타세요! 두 번째 남자. 첫 번째 남자 누구요? 간호사. 바지 벗으세요. 벗으세요. 두 번째 남자는 벗어. 벗어. 안내원. 올라타세요! 세 번째 남자는 누굴까요? 세 번째 남자? 세 번째 남자를 좋아하는 직장. 그죠? 잘 생각해보세요. 지금 골프가, 골프장 가면 캐디 있잖아요. 네, 뭐라 그랬을까요, 캐디가? 잘 구멍에 맞춰 넣으세요. 네, 잘 구멍에 맞춰 넣으세요. 네, 네 번째는 또 뭐라 그랬을까요? 네 번째는? 네, 남자도 좋아하는 서로 하는 직장인. 직장 여성. 은행원 좋아한대요. 은행원. 놓다 뺐다 해. 놓다 뺐다 하지 마세요. 놓다 뺐다 하세요. 은행원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. 다섯 번째 또 여자 직장, 남자들 좋아하는 직장은 뭘까요? 잘 모르겠는데요. 네, 선생님이네요. 참 잘했어요. 아, 참 잘했어요. 네. 1번은 뭐라고요? 남들 좋아하는 직장 여성? 간호사. 아, 간호사. 간호사 좋잖아요. 전문직이라. 아, 네. 네. 두 번째 여자 여성 직장은요? 오랄? 그치, 안내원. 안내원. 네. 세 번째 여자는 누구 거다 그랬죠? 네 번째. 골프장 캐디. 골프장 캐디. 네. 네 번째는요? 아, 곰팡갱이네, 내가 이제 먹었어. 네 번째는 뭐라 그랬죠? 처장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아, 올라, 저기, 뭐야, 은행원이라고 그랬잖아. 아, 은행에 너 택배까지 말라고. 네, 그 말하는 선생님이라고. 정말 그 5대 직종이 되게 유명한 거예요. 네. 알고 보면. 그 전문직이잖아, 그죠? 되게 선하잖아요. 들어가면 정말 나오지 않고 영원히 할 수 있는 직, 이랬잖아요. 그 최고 좋은 것 같아요, 그죠? 네. 네, 감사합니다.